근데 아니 멘토님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자연의 이치를 내가 니한테 설명해 준 거지. 설명해 주면 그냥 감사히 받아먹고 쌓이면 되는 거지. 나중에 시간 되면 네가 스스로 다 처리하게 되는데, 어떤 환경이 쫙 만들어져가지고 아버지가 사람을 딱 보내가 좀더 미션을 딱 되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딱 처리가 돼. 그럼 어떻게 돼? 이 분야에 대해 쫙 물리가 터진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번 내가 깎아방을 내가 질문하고 물었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답이 맞냐 바로 나가서 집에 가서 액션 바로 취해버리면요, 이건 아주 7% 어떻게 질량이 안 찼기 때문에 네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공부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오실 때는 내가 깡가방 있으면 물어가 땄어요. 땄으면 어떻게 돼? 그 답이 아니야. 완전한 답이. 내가 지금 궁금한 거좀 들어온 거죠. 그럼 감사히 받아가 지식을 축적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집에서 또 궁금해 또 듣다 보니까 또 모자란 부분이 있어. 그럼 또 요거 또 오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이거 오다 보면은 나중에 쫙 물리 터지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공부는 안 하고 내가 이제 깡가방 힘든 게 있어요. 그리고 갖다 풀었어. 그럼 깡가방 힘든 걸딱 풀고 나니까 이제는 다음에 또안 묻네. 그 풀린 것 마냥, 풀린 게 아니라니까, 이제 완전히 풀린 게 아니야. 그 분야에 대해서 내 집에서 공부한 게 맞다라면, 멘토님 이래 이렇게 지금 자연의 이치를 풀어주셨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 아직까지 내좀 이해가 좀안 되네?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액션 취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딱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멘토님한테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또 보충을 하는 거죠. 이래서 지식이 다 쌓여야 돼. 그래, 물리가 다 터져야 돼. 그러면 정확하게 뭐냐면 네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이게 바로 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내공이라는 거거든. 내공이 지금 안 만들어졌는데 네가 지금 멘토한테 법문 한마디 들었다 해가 당장 액션을 취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면요, 잠시는 된것 같아도 임시방편으로 절대 근본적으로 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멘토가 법을 주면 이걸 받아가지고 감사히 받아가지고 모자란 게 있으면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공부하는 연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다 물리가 다 터졌을 때는 내가 이제 글을 쓸수 있는 거죠. 책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어떤 작품도, 교육 작품도, 세상에 필요한 작품을 내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는 전부 다 바르게 질량이 차서 물리가 터졌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내가 한마디 쓸수 있다. 이게 바로 연구에서 전부 다 기획해가 전부 다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쇼츠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만드냐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쓰고 있지만 전부 다 연구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연구 아직 아니죠. 왜? 물리가 다안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쇼츠를 만들더라도 내가 성장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사람을 갖다 이롭게 하고 좋게 만들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니는 벌써 물리가 다 터져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돼? 물리가 다 터져서 지혜를 연다는 사람인데, 그럼 공부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작품을 만들더라도 내가 그냥 겸손하게 내 성장 발전을 목적으로 삼아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쫙 이거에 대해서 연구할 단계가 다 오는데, 연구 안 할래도, 왜? 물리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작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쫙 나와요. 근데 뭐 멘토가 이렇게 하라고 주니까 바로 뭐 연구로 들어가. 연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글 하나 쓰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물리가 터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뭐냐면, 감사하게 법문을 들으면서, 근데 감사하게 되는데, 내 영혼의 지식을 갖다가 축적만 시켜놓으면 돼. 축적만 시켜놓으면요, 이 비물질이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 정확하게 어떻게 돼? 지혜를 열어요. 터진다, 이게. 그럼 이해 안 했는데 쳐다봤는데 이해돼요. 분별 안 했는데 그냥 봤는데 분별돼. 어떤 미션이 왔는데 내가 처리하려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다 처리되게끔 돼 있어.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저의 지혜로운 답을 열어가지고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 한마디를 정확하게 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혜를 열어서 말 한마디 할수 있는 사람이 교육 작품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정확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런 쇼츠는 뭐냐면 세상에 필요한 쇼츠예요. 작품이나 사람이 딱 봤는데 이해가 확돼 그냥. 신량 있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연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완전히 터진 것만. 뭐 사람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뭐고, 사람이 뭐고, 신이 뭐고, 우주가 뭐고, 그죠? 하나님이 뭐고, 예수가 뭐고, 부처가 뭐고, 정확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다 물리가 터졌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확하게 내 작품을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작품을 만든다니까. 예수가 어떤 인생을 살려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를 갖다 전부 다 모티브로 해가 정확하게 작품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 필요한 교육 작품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사람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아, 예수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고, 전부 다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하고 좀 다르네? 하나님에 대해서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봤어. 아, 우리 전부 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뭐가 좀 다르지 않냐? 하나님 전부 다 어떤 대상 신이라고 지금 믿었는데, 어떤, 저 뭐, 제우스처럼 저런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전부 다 하나님, 이것도 좀 하나님이네?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네. 이 스피커도 전부 다 하나님이네.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가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이고. 아, 세상에 전부 다 물질 에너지. 이 우주에는 통 덩어리 에너지 자체가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었구나. 그럼 이 육신이 하나님이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연장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물질이었는데, 우리가 항상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양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지식이랑 에너지를 갖다 전부 다 먹도록 만들어놨거든. 근데 지식을 먹으려면 육신이 없으면 절대 지식을 담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육신을 만드는 이유는 네가 돈 벌어서 음식 잘 먹으라고 지금 만들어놓은 이유가 아니고 뭐하러 지금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식을 담아야 되니까. 두뇌가 있어야 생산하고 내 육신이 혈이 있어야지만 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라. 그럼 육신이 없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 못해요. 그래서 조금 더 헷갈리거든요. 응. 육신이 없으면 지식을 흡수할 수 없고 육신이 없으면 그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됐다가 또 항상 또 이해가 또 안 되기도 하고 그걸 내가 설명해 줄게요. 예. 우리가 전부 다 인간신이 있어요. 사람신이라 그래. 그럼 저 인간이 뭐냐면 전부 다 동물적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걸 갖다 다 쓰고 어떻게 돼? 영혼신이 돼버리면 영혼신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도반님들이 전부 다 멘토 인스 강의 될 때는 어떻게 돼? 내 지식이 내가 쌓인다 분명히 있어요. 예. 왜 쌓이냐면 쌓이는 원리 설명해 줄게요. 1단계에서 뭐냐 육신에서 걸러줘야 돼. 분별을 누가 하냐면요. 지금 육신에서 분별하고 있는 중이라. 두뇌에서 분별하고 오감이, 그죠? 전부 다 분별을 하면서 전부 다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 지식이 뭐냐면 내 영혼에 딱 쌓여. 왜? 육신에서 한 단계 거쳤기 때문에 이해된 건 정확하게 어떻게 돼? 내 마음 에너지 거쳐가 전부 다 영혼에 쌓이게끔 돼 있죠. 근데 영혼신들은 어떠냐면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없기 때문에 매도가 지금 본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본물 살아가고 있으면 이 지식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은 그냥 뚫어 지나가 버려요. 그럼 영혼신들은 그러면 법문 들을 필요가 없네. 법문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영혼신들은 우리 조상님들은 그죠? 신들은 전부 다 뭐냐면 멘토의 이 비물질 에너지 전부 다 되게 뚫고 지나가가 뭐가 되냐면 내 영혼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왜? 육신이 없거든요. 1단계, 2단계를 거쳐야지만 내 지식이 쌓이는데 1단계, 2단계를 거칠 수가 없어. 왜? 영혼신들은 마음 에너지도 없고 내 육신도 없어요. 그럼 이거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좋을 때 지식이 내 영혼에 축적이 안 돼. 그럼 축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멘토의 법문을 딱 들었을 때 내가 들어서 어떻게 돼? 받아들이죠. 받아들여. 관통되면서. 받아들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해된 만큼 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받아들인 만큼 뭐냐면 집착이 다 녹아내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풀지 못하고 또 숙제 있어요. 난제가 있어. 그 다음 집착과 한이 있어. 그러면 한이 어떻게 돼? 녹아내린다 이 말이죠. 왜? 몰랐던 걸 알았던 거거든. 그러면 몰랐던 사실을 갖다 새로운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오니까 신들은 이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집착과 한이 전부 다 녹아내리게끔 돼 있거든. 이게 바로 영혼신들이에요. 근데 녹아내린 거지 내가 지금 멘토의 법문을 들어가지고 전부 다 내 영혼은 이게 지식이 축적되냐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확장성은 안 돼요. 그래서 신들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지식의 축적은 그 육신을 통해서 마음 에너지와 연관을 가져서 이 두 가지를 관통해야지만이 무조건 축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식이 그 법문이 오더라도 좋은 그 비물질 에너지가 오더라도 그냥 관통되고 마치 바람같이 지나가 버리고 하지만 시원하다만 뭐 느낀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집착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쌓이는 건 없다 이렇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혼신들은 이게 법문을 듣고 있으면요 그냥 어떻게 돼? 그냥 관통돼 가는 거예요. 관통된다. 쌓이는 게 아니죠. 쌓으려고 하면은 육신을 거쳐야 돼요. 육신에서 뭐 해야 되냐면 전부 다 두뇌에서 세포에 전부 다 분별을 해야 돼. 예. 분별을 정리해가 전부 다 이해된 거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된 걸 갖다 어떻게 돼? 딱 70% 이해되면요. 내 마음 에너지 딱 들어가요. 왜 마음 에너지를 만들었냐면 마음 에너지를 거쳐야지만 자연이 먼저 보고가 돼야 돼. 자연이 먼저 보고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들어와가지고 내 영혼에 쏙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질량이 전부 다 70% 딱 차야지만, 물리가 터져야지만이, 내가 지금 말할 때 누가 말하냐면 내 영혼에 전부 다 파장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어떤 파장 주파수 쫙 일어나면요. 이게 어디로 통하냐면 마음 에너지부터 거쳐요. 마음 에너지를 거쳐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자연에 다 보고가 돼. 창고에 저장이 돼. 하드 디스크에 다 저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시작돼가지고 육신을 관통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내 말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말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몰라서 말 안 하는 거야. 70% 아직까지 질량이 안 찼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해요. 근데 70% 딱 이해된 것은 내 영혼에 딱 축적이 되어 있잖아요. 축적이 된 건 정확하게 뭐냐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내 영혼에서 딱 이거 70% 물리에 딱 터진 거에 대해서는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물리 터졌으면요.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뭐예요?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어떻게 내 영혼에서 작용해야 안 돼요. 파장이 정확하게 파도 일어나는 거야. 근데 알거든요. 왜? 지식이 다 쌓여있거든. 그럼 쌓인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은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밖으로 내보내는데
영혼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지금 내보내는데 파장을 지금 내보내는 거야. 그런데 이 파장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마음 에너지를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자연이 보고되고 다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냐면 육신을 3차적으로 관통을 해야 돼. 그럼 육신은 왜 필요하냐면 영혼신이 일어내는 그 파장이 있잖아요. 그죠? 이 주파수를 갖다 뭘로 바꿔야 돼? 소리로 바꿔줘야 돼. 우리 저 노동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파장이 일어나, 주파수 일어나는 거죠. 라디오 주파수 맞잖아요. 주파수 맞춰놓으면 파장 주파수 얘가 좀 더 뭐가 일어나냐면 소리로 좀 더 변환을 시켜주는 게 바로 뭐냐면 노동기하고 저 스피커거든요. 똑같은 원리라. 그러면 우리 이 육신이 있어야지만 이 목소리, 소리, 멘토가 지금 어떻게 돼?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와 있는 조상신들은 전부 다 멘토에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왜? 전부 다 비물질 신들이거든. 파장으로 내가 벌써 말하기 전에 어떻게 돼? 안에서 신들이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신들이 뭐냐면 멘토가 이렇게 그 파장을 지금 듣는 거지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왜? 육신이었거든.